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저도 어느 교회 목사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주 기쁜 날이죠. 아기 예수께서 나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다. 이것이 참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날을 그냥 단순한 기념일 정도로 좀 쉴 수 있는 날, 공휴일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기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산타클로스 또 루돌프 사슴코가 아주 인기가 있던 때가 있었고 또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 같이 아기 예수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닌가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네.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네.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성탄절의 분위기마저도 바뀌어버렸죠. 조용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천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두고 성탄절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대략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동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있었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 듣고 소동할 정도의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온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만든 소식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비상시국을 선포했습니다. 끔찍한 행정명령을 내리죠.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느냐. 남자아이는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라.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영아살이죠. 영아살. 두 살 이하로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나는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두 살부터 그 아래에 해당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아기에서 하면 기쁘고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소동이 소동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아살의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거죠. 그 소식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면서 전달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이 헤롯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왕의 출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이 땅의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소동하는 것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왕의 출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출현 소식을 들어서 만일에 평범한 집안에 옆집에 평범한 집안의 옆집에 평범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렇게 듣고 소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소식은 전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살도 가능해요. 내 목숨이라고 여겨서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인생에 창조주가 따로 있다. 나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없죠.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내 것으로 취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를 주저합니다. 왕이 출현했다는 소식에 소동합니다. 왕으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 삶의 왕좌를 빼앗을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어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어둠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왕의 출현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기 예수의 탄생, 왕의 출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처럼 소동하는 것이죠. 이 땅의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소돔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 왕의 출현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왕의 복음이라 불리는 복음서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오시고 다윗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그 다윗 왕조의 오시리라 예고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왔다는 거죠.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조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왕의 복음이 아니라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조포가 없어요.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의 소식을 우리도 듣습니다. 성탄은 왕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왕이 출현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 왕의 출현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출현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의 출현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어요. 선한 의도에서 물은 것이 아니죠. 8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따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따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왕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실상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셈이 따로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아기를 찾아서 없애려 하는 겁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아기 예수를 찾아서 없애려 하는 것이죠. 헤롯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랍게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의 말씀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편에 서 있어요. 헤롯의 편에 서서 헤롯을 돕고 있죠.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러 가는 헤롯의 편에 서 있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에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출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식이 왕의 출현을 기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지식이죠.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지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과 구원 지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지식은 그것이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아, 동의도, 지적으로 동의도 하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못해요. 일반 지식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 지식은 다릅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냥 고개를 지적 동의 수준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의 지식이 그저 일반적인 일반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은 어떤가요? 아기 예수 나셨다. 다 알고 있고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믿는 자라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본주의 5개 조항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성육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대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속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네 번째는 뭔가요?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정신적 부활이겠지. 이 정도로 포장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19세기 정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편집된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전에 오래전에 유행했지만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썸을 타가지고 뭐 이렇게 마리아랑 사귀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이 있는지 그렇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주의적인 그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육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본 기억만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다섯 가지 조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영향을 주어서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헛된 것일 뿐이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지식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여전히 자기의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왕의 출현 소식을 듣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출현 소식을 들으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복된 성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